최근 언론 보도로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 중에는 두 살 어린아이가 열성 경련이 생겼는데 11곳의 응급실에서 1시간 동안 진료 거부를 당하다가 결국 여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례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와 현장 의료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발언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000명 가까운 인력들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의료계획에 대한 최고 전문가로서 여러 의견들을 그동안에 쭉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네. 그 효과를 최소한으로 나쁜 효과를 줄이고 그런 거를 거치면서 모두 다 협력해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함으로써 국민께 보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응급실 뺑뺑이가 늘었다라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보시는 그림은 권역응급센터 대학병원급 기관 그리고 지역응급센터 큰 종합병원급 기관에서 심정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몇 퍼센트나 전원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하늘색 막대는 작년 2월부터 7월까지고요. 노란색 막대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학병원급인 권역응급센터에서 심정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응급 환자의 전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증응급 환자의 뺑뺑이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니 그 다음은 중증응급 환자의 사망률입니다. 권역센터에서는 사망률이 줄었지만 지역센터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권역센터가 의사가 부족해서 중증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 환자들이 지역센터에서 더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응급실 뺑뺑이만 늘어난 게 아니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중증응급 환자의 사망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응급실 뺑뺑이로 응급 환자의 사망이 더 늘었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전히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아주 통계를 우리 최고의 이 분야의 전문가인 우리 의원님께서 면밀하게 살피셨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숫자를 달리 말씀드릴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2004년, 2007년 이럴 때도 보면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한 것은 응급의료기관의 51% 의사가 부족하다. 응급실을 지킬 의사가 없다. 그거는 2008년 2월 15일 경향신문에 난 겁니다만 또 한국경제 같은 데서는 응급의료기관 60%가 미흡하다. 네. 끊임없이 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이 개혁의 안을 고통스럽지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을 만들었고 또 상당 부분이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수용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요. 그러나 물론 그런 과정에 전공이 거의 뭐 12,000명 거의 다가 나가버리신 상황이어서 결국 전문의와 PA 간호사들 돌아오신 전공의들 이분들이 정말
정말 헌신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상황을 빨리 좀 종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